코레인 객토 작업을 하시던 분이 포대자루 그리고 가방 그 속에 백골 사체가 발견이 돼서 연락을 받고 저희 미제팀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.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유골이 땅 속에 묻혀 있다면 관이라든지 백골 상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누군가에서 의도적으로 호작에 쌓여져 있었고 지리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야산 중턱에 묻어놨다는 건 범죄 의심점이 굉장히 높은 사건입니다. 일단 법의학적인 부분이든 유전자 측면이든 그 어떤 피의자를 특정해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일체 전부 국가원에 보내고 있어요. 의복이 있으면 의복에 대한 검사, 뭐 어떤 상표인지, 크기 어떤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고 나서 남아있는 조직, 뭐 신원하기 필요하니까 일부를 유전자로 보내고 일부는 약동물 검사로도 보내고 또 이렇게 뼈만 있는 경우는 인류학적 검사라고 해서 해당 그 법이 인류학 전문을 하시는 그 교수님들한테 보내서 자문을 구하고 이런 형태가 다 이제 결과가 다 종합이 되면 최종적인 부검 결과서를 해당 경찰서로 보냅니다. 그건 뭐 건마다 다른데 아무튼 뼈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한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우선 사체를 은폐 저런 좀 한적한 곳에 은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. 지인일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래서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. 지금도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. 일단 저 가족들이 기과하지 않은 뭐 아동에서부터 성년까지 전체의 어떤 대상자 그 사람들에게 입력을 시켜요. 일일이. 거기에 어떤 조건에 맞는 값을 좀 범위를 넓게 해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. 포대는 조공용 포대예요. 조공용 쌀 포대고 98년 1월에 제작이 됐는데 보통 1월에 제작을 하지만 배포되는 게 그 이후에 발표가 될 것이고 사용은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해야 사용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제작 범행의 시점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출토물이죠. 그렇죠. 99년도 단종이니까 아무리 오래 입는다고 해도 5년 정도 그러면 2004년, 2005년 더 길게 잡아서 2005년 그리고 조공용 포대가 생산된 게 98년 1월이니까 그럴 때면 98년 여름 이후겠죠. 그 기간 내에 전후로 해서 실종된 사람들을 저희가 쭉 프로파일링을 해서 찾아 나갔던 거죠. 국과수에서 DNA를 확인하는 것이고 채취는 직접 수사관들이 다니면서 그 대조 DNA 같은 경우는 우리 수사관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이고요. 국가원에 보내면 그 국가원에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거죠. 2000년 8월 1일자로 태안이법 그 되면서 중요살인사건이나 공소시효 폐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시간의 제약을 안 받고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어요. 내 가족이 어떤 참혹하게 죽었지만 이 사건이 매장되지 않고 계속 어떤 미제팀 중요 정말 전문수사관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사건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있죠. 심리적 압박감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. 자기를 쫓는 전담팀이 신설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심리적 압박감이 크거든요. 범인을 잡아봐도 경험칙상에 보면 범인들이 잡히고 나서 도주, 도망할 때 어떤 불안감이 엄청나게 커요. 그리고 미제 사건을 꼭 반드시 해결돼야 될 것이고
뭐 화성 사건을 보듯이 공소시효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할 거예요. 미제 사건은 전체가 다 힘들어요. 힘들지만 멈추지 않을 것이고 피해자와 마지막 만난 사람을 찾아낼 겁니다. 왜 범인이